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공개 8개월여 만에 10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10억 데뷔 뮤직비디오를 3편째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또 다이너마이트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 차트에 33주째 이름을 올리며 싸이 강남스타일의 한국 가수 최장기간 핫100 차트 진입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샤이니의 정규 7집 리패키지 앨범 아틀란티스가 전 세계 26개 국가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중국 최대 음악 사이트 QQ뮤직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에서도 정상에 올랐는데요. 동명 타이틀곡 아틀란티스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처음 마주한 감정을 미지의 세계 아틀란티스로 표현한 곡으로 거센 파도를 연상시키는 대형과 바다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모습을 표현한 포인트 손동작들을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멤버 태민이 5월 31일에 군입대 예정으로 다음 달 2일 태민 솔로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스트레이키즈가 일본에서 발표한 첫 싱글 앨범 톱이 10만 장 이상 출하돼 일본 레코드협회로부터 골든디스크 인증을 받았습니다. 앨범 톱의 동명 타이틀곡 톱과 수록곡 슬럼프는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시네탑의 OST로 사용됐는데요. 톱과 슬럼프는 스트레이키즈 내 프로듀싱 그룹 스리라차가 작사 작곡에 참여했습니다. 앨범 톱은 지난해 6월 발매 직후부터 일본 오리콘 일간 및 주간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며 일본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